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조마문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은 UFC2 이제 많은 성장했기 때문에 세계 랭킹 현재 23위의 룬님 룬님을 모시고 룬님을 맞서 싸워보고 그리고 또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움의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교육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up next, it's a featherweight matchup. Between Jose Aldo. 자 이번에는 그냥 교육 시간 갑시다. 네네 교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 시간. 자 캐릭터마다 다르긴 한데 얼티밋도 마찬가지고 커리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그라운드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 알도는 그라운드 좀 좋은 캐릭터입니까? 타격이긴 한데 그라운드 나쁘다니까 그냥 한 거야. 일로 와봐. 보통 보통 그 테이크 다운 걸면 이게 기본 테이크 다운이거든. 발 하나 미는 거. 그렇지 이러면서 넘어뜨리는 이게, 거? 이게 그 하프가드 지금 이 상태가 하프가드야. 하프가드가 뭡니까? 지금 내가 다리 한쪽이 네 다리 사이에 있고 하나가 네 옆구리에 있잖아. 이게 하프가드야. 내가 도중에 다리가 양쪽이 다 이렇게 빠져. 아 사이드는 다리가 양쪽을 빠진다고? 아 내가 L1을 누르고 내가 있는 쪽으로 사이드를 돌리면 팔을 하나 올려. 와 되게 어렵다.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타격이 가능하거든. 네가 막는 게 불가능해 여기서는. 아로 눌러봐. 아로? 아마 안 되지. 안 돼. 이거 되는데? 이거? 이거 원래 되네? 되는데? 아 됐어. 사이드 컨트롤이 안 되는가? 하여튼 방어 안 되는 포지션. 아 여기가 안 되네. 여기가 안 돼. 그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다음 여기서 이제 하프에서 사이드로 간 다음에 이렇게 바로 탑으로 갈 수 있고. 사이드로 때리는 게 가장 좋네. 사이드도 괜찮아. 탑이 좋아. 탑이 여기 이 포지션이 좋지. 이 포지션. 이 포지션이 최고지. 막을 수 있는데? 아니 막을 수도 있어. 막을 수 있는데 여기 막으면 네가 팔이 부러지거든. 두 방만에 빨개졌잖아. 여기서 이제 때 들어가면 네가 이제 가져가 풀려 이렇게. 내가 그냥 풀었어 그냥. 이게 계속 빨개지면 나중에 되면 네가 가드가 풀려. 여기서 이제 네가 한번 그거 하프로 빠져나가봐. 오케이. 그거 네가 지금 왼쪽으로 빠져나갔잖아. 다시 한번 왼쪽으로 빠져나가봐. 이게 이렇게 내가 이걸 취소시킬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왼쪽으로 나가면 내가 그 R2 누르고 왼쪽으로 스틱을 하는 거지. 똑같은 방향으로 R2 누르고. 잠깐만 R2가 어떤 기능이지? 이거 그거 내가 왼쪽으로 가볼 테니까 네가 R2 누르고 왼쪽으로 돌려봐. 오케이. 내가 움직이면 오케이 간다. 이렇게 막는 거야 이렇게. 방금 네가 막은 거야 이거. 아 상대가 뭐 하려는 걸? 상대가 내가 다시 그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한번 오른쪽 해봐. 오케이. 못 가자. 내가 탑 마운트로 가야 되는데 지금 탑을 못 간 거잖아. 아 이해했네. 잠깐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해봐. 실패. 잠깐만 다시 갈게. 오른쪽? 오른쪽 간다. 왼쪽으로 왔는데? 오른쪽 간다 내가. 자, 그렇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 내가 역전하는 거야? 라운드를 방어하는 기술이지. 야 잠깐만 내가 헷갈려서 그랬는데 내가 지금 위에 있는 거지? 네가 위에 있는 거야. 둘이 똑같고 그 바지까지 똑같아가지고 지금 너무 뜨거워서. 네가 다시 오른쪽으로 와봐. 알겠어. 오른쪽으로 안 가죠? 왜 안 가죠? 너 R2를 빼야지. R2를 빼야지. 아 R2를 깨고 탑 마운트 누르라고? 탑 마운트 이런 식으로 가잖아. 내가 다시 그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R2 누르고 오른쪽으로 내 거 방어해봐. 실패. 안돼 다시 갈게. 시간. 아니 그러니까 R2가 방어 기능이라 봐야 되나? 내가 오른쪽으로 갈 때 상대방이 R2 누르고 오른쪽으로 누르면 내가 가려는 걸 방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해 캔슬기네. 그렇지. 조금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에서 스킬 장착하면 잠깐만 이런 거 더블 레그 이렇게 하면 바로 그거 내가 탑 가드 상태 되면서 너는 이제 바디 쪽에 데미지 입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 일어나 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 일어나봐. 나한테 와서 R1, R2 누르고 네 뒤쪽. R1이랑 R2 누르고 네 R2 누르고 뒤쪽? 오른쪽 스틱. 아니 R2 그 L1 미안. 오케이. L1, L2 누르고 오늘 네 뒤쪽으로. 오케이. 돌려봐. 그렇지.
아니 야 이거 아니야. 두 개 다 눌러야 돼. 두 개 다 눌렀는데? 됐잖아. 어, 이번에 아니야. 이 기술이 나가면 안 되고. 방금 너는 다리 하나 잡고 움직였잖아. 내가 원래 잠깐 봐. 내가 원래 쓰는 스킬 쓰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 두 개를 잡는구나. 그냥 바로 그냥 아론이랑 에론이랑 L2 아니야? 에론이랑 L2. 다시 해 볼게. 어, 왜 하나만 잡냐? 에론 L2 다 둘 다 누르고 네 뒤쪽으로 한 거 맞아? 아, 내 뒤쪽? 어, 뒤쪽. 네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뒤쪽. 그러네. 그러네. 이게 얘는 지금 이렇게 짧게 들어가는데 다른 그라운더 캐들 진짜 공중에서 내려찍거든? 그러면 바디 한 방에 빨개져. 이게 지금 다 있어, 이 기능이? 거의 그 얼티밋 같은 거는 거의 다 있고. 그 캐릭터마다 다르지. 아, 오케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눕혔어. 눕히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건 네가 하프 한번 갔다가. 왜?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바로, 이거는 왜냐면 내가 그 움직이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내가 겟아웃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 여기서는. 아, 왜? 이 상태에서 누르면 봐봐. 너 겟아웃 지금 두 개인가 세 개 있지? 두 개인가. 그러네. 그렇죠. 내가 여기서 하프 가드로 빠진 다음에 한 바운드 들어가면 네가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겟업이. 아, 그러네. 겟업 한번 해봐. 그럼 이거 내가 이제 아이씨 또 실패했다 이거. 이게 잘 안 돼 근데. 그라운드 그거 내가 형은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잠깐만. 이게 신경렉 때문에 잘 안 되거든. 한번 밑으로 한번 해봐. 밑으로? 밑으로 미드는 홀드인데 홀드? 아 위로. 걔도. 내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내가 위로 하면서. 형 형도 위로 버튼 내가 R2 누르면서 위로 하는 거지. 아 R2 누르면서 위로. 아 네가 위로 나가면 난 위로 이렇게 푸는 거. 그러면 너는 스태미나가 쭉 빠지잖아. 나는 근데 스태미나가 안 빠져. 그러네. 빠져 나가봐. 못 빠져나가네. 일단 빠져나가봐. 어디로 나가든 간에. 아니 뭐 하나밖에 없어. 어디로 가든. 하프 가든 어디로 빠져나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여기서 있는 거야. 그냥 스태미나 빠질 때까지. 아 그렇구나. 이게 진호님이 그저께 나랑 이게 연습했는데 하프 그 탑 탑 마운트에서 잘못 걸리면 진짜 그라운드 잘못 걸리면 혼나가. 진호랑 연습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진호님이랑 둘이서 이거 연습했어. 그라운드 기술 방송했어 형? 그냥 둘이서 새벽에. 아 그냥 스카이프 와서? 스카이프에서. 아 진호가 먼저 연락했어? 진호님이 그 아프리카 방송 보는데 귓말 와서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 이제 그거 입식 타격기 할 때는 보통 나는 보통 가드로 이걸로 진입하거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렇게 조금씩 앞. 아 이게 이게 앞으로 조금씩 나가. 그러면 이렇게 잽으로 나가는데. 내가 나는 지금 이게 제일 빠르 좋더라. 잠깐만 좀 나 해볼게. L2 누르고 그냥 그걸로. 이거 아니야? 맞아. 이게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게 앞 뒤로 앞으로 이게 썩는 거지. 훅이랑 어퍼스를.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썩다가 이제 위에를 치는 거야. 위에를. 그러다가 이제 머리? 스태미나 다 빠지기 전에. 거의 대부분 식으로. 보면은 사실 머리를 많이 가드하잖아. 그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때리다가 이제 머리를 때리다가 이제 머리를 치는 거야. 니처럼 그냥 잽을 치는 게 아니라 훅 날리다가 바로 그냥 알코 엎어가서 날리는 거야. 이렇게 버튼이 어떻게 돼 그거? L2로 이제 훅을 날리다가 에론으로 뒤. 에론으로 뒤? 에론으로 네 뒤쪽을 하면서 펀치를 계속 연달아 이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스틱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 L2에서 에론으로 바뀌는 것 뿐이야. 아 주먹으로 연결하는 얘기네. 머리로 연결하는 얘기 아니야? 한번 해봐. 오케이. 그렇지. 하다가 원투 하다가 뒤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네가 지금 스태미나가 없어서 느린 거야. 지금 스태미나가 없어서. 오케이.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엄청 느려. 이렇게 하다가 바로 빠르게 써봐야 돼. 빠르게. 잠깐만. 계속 그 복구만 치는 게 아니라
상단, 중단 다 썩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막다가 그냥 위에 털리거든, 이렇게. 어. 하나 앞뒤를 못해. 아니면 네가 복부 때리기 시작해봐. 복부 계속 때려봐. 하다 보면 상대방 이렇게 피한단 말이야, 이렇게. 헤딩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바로 카운터 맞는 거야. 똑같은 부분에 계속 치면. 아,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써봤어. 연결하는 방법을 알겠어. 좀 연습하면 좀 빨라질 것 같아. 좋은 정보다 이거. 그다음 이제 바디나 쓰다가 킥을 섞어 쓰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똑같아, 그냥 똑같이 하다가 그냥 키만 다리로 바뀐 거야, 그냥. 오케이, 해볼게. 에론으로 하면서 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섞어 쓰는 거야, 그냥. 바디 상단 이렇게 다 섞어 쓰는 거야, 이렇게 하이킥만 해도. 간단한 하이킥만 해도 카운터 들어가면 바로 그거 바로 그냥 엎어져. 아, 오케이. 약간 좀 그런 그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중단부터 때리고 들어간다라는 거. 거의 대부분 머리부터 막으니까 중단에 한두 대 사사삭 때리다가 상대가 이제 중단 방어할 것 같으면 다시 머리 쪽으로 가다가 정신없이 휘저으라는 얘기잖아. 상단 중단 섞어 쓰고 일단 리치가 길면 좋아. 근데 내 캐릭이 미들급에서 리치가 완전 짧은 거 귀엽거든. 지금 완전 지금 너무 슬퍼지. 왜 그랬어? 그 L2 누르고 뒤로 하면서 발차기 하면 보통 이런 발차기 나가거든. 이런 발차기? 이렇게. 이런 견제 발차기. 이런 걸로 좀 뒤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견제하면서 들어가면 돼. 중단은 나는 어지간하면 중단은 그냥 견제용으로 써. 중단이랑 뭐 상단이랑 뭐 다른 게 뭐야? 복부 똑같이 그냥 복부 데미지 들어가는 거랑 상단 그거 머리 데미지 들어가는 거지. 아니 왜 중단을 견제용으로 쓴다는 거지? 중단 그 복부 터짐 복부 맞잖아. 스태미너 쭉쭉 깎여. 아, 복부를 맞으면 스태미너 많이 나나? 머리보다? 위에 잠깐만 한번 맞아봐. 머리 맞으면 스태미너 저밖에 안 빠지잖아. 복부 맞으면 스태미너 쭉 빠져. 많이 안 빠지는데? 아니 똑같아. 쓰다 보면 똑같아. 맞다 보면 훅훅 까이는 게 보여. 그렇구만. 나중에 좀 하면 알게 될 거야. 약간 중단을 더 견제용이나 얘 조잘도 같이 복부 막아봐. R2 눌러봐.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킥이랑 잠깐만 이렇게 돌아가는 킥 모서리 똑같잖아. 하나는 중단이고 하나는 상단이야. 그치. 이런 킥이 있으면 장착해서 견제용으로 쓰면 돼. 견제용으로. 똑같이 계속 중단만 치다가 한번 갑자기 상단 섞었으면 그냥 머리 터지는 거야. 한번 잘못 맞으면. 그렇지. 내가 그 짓 많이 했거든. 그런 걸 그런 그래야 똑같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패링. 패링이 뭐야? 피하는 거. 내가 중단만 칠 테니까. R2 누르고 R2 누르고 R2 누르고 X R2 누르라니까? L2 말고? 아, 오케이. 그렇지. 막다가 X나 동그라미 눌러봐. 타이밍에 맞춰서. 반격기처럼? 그렇지. 저렇게 못 맞추네. 야, 나 때려봐. 아니, R2 누르고 X 맞아? X 맞아. X나 동그라미 누르면 돼. 봐, 이렇게 된다니까, 패링? 다시 와봐. 그렇지. 이런 게 좋아. 패링하고 나서 바로 카운트. 패링하고 나서 바로 카운트 치면 돼. 그렇지. 아니 잠깐 패링하고 L1 누르고 펀치 날려봐. 자. 제발 마무나. 그렇지. 늦어. 이게 패딩을 한번 하면 스태미나 조금씩 까지거든. 이렇게 내 스태미나 까이는 거 보이지? 아, 그러네. 네가 실수를 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야. 아, 오케이. 들어와봐.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카운터 들어가면 상대방은 가드하는 타이밍이 있어. 한번 들어와봐. 아, 잠깐만. 버튼 잘못 눌렀고요. 간단한 잽이나 이런 그냥 어퍼컷 날려도 돼. 그러니까 어퍼컷 연계 해봐야겠어. 어퍼컷이나 훅 이런 거 날려도 돼. 일단 그라운드만 할 줄 알면 거의 뭐 쉽게 가지.
여기서 이제 하프 가드 가는 게 좋다고. 하프 가드 간 다음에 탑으로 가는 게 낫지. 여기서 이제 탑 탑 마운트. 그렇지. 하지만 난 아니까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야. 방향을 아는 거야? 탑 가는 걸 아는 거지. 와, 그걸 외웠어? 이게 쉽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봐. 그러면 오른쪽에 가,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방금 니 어깨 내려가는 거 맞지? 아, 그러네, 그러네. 왼쪽으로 가봐. 그럼 왼쪽 어깨가 내려가는 거야. 아, 대박이네. 그리고 일어날 때는 무조건 니가 다리를 들거든. 어. 그러니까 모션이 하나, 다 모션만 외우면 딱 하는 거야.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탑 마운터가 제일 쉬운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하는 게 진짜 기가 막히겠다. 왜냐면 딱 느낌 올 텐데. 진짜 까는 게 제일 쉽지. 그러면 네가 이제 스팀에 다 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리 그냥 풀면 돼 그냥. 그럼 그냥 끝나는 거야. 사이드가 똑같아. 내가 사이드에서 탑 마운터 올라가려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바, 손이 내려가거든 이쪽 이쪽으로. 어. 그러면 네가 이제 왼쪽으로 막으면 되는 거야. 잠깐만. 그렇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는 거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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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쉬워. 여기서 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팔 하나 팔 하나 빼면 이제 네가 아니 오른쪽 막 움직였는데 막 가드가 안 되네. 잠깐만. 아, 이거 암바 아니다. 자, 테이크 다운 들어와봐. 테이크 다운 어떤 거? 아무거나 아무거나 들어봐. 그라운드? 어. 간다. 가면서 봐. 이거를 누르고 이거였지. 아, 이거. 그다음 풀로 풀 그 탑 마운트로 올라가 봐. 탑 마운트. 탑 마운트로. 앞으로 간 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탑 마운트로. 오케이. 됐고, 내가 나가 볼 테니까 네가 방어해 봐. 오케이. 늦었고요. 탑마운트가. 오케이. 내가 오 이거 일로 가면 오른쪽에 이게 오른쪽에가 빠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봐. 늦었고요. 와, 대박 빨라야 되네. 다시 탑마운트가 오른쪽에 내려가면 바로 알 그 R2 누르고 오른쪽 튕기면 돼 그냥. 해봐. 늦었고요. 아니야, 바로 눌렀는데. 다시. 그렇지. 와, 진짜 빨라. 왼쪽 내려가면 이제 왼쪽. 잠깐만, 왼쪽 내려갈게. 실패고요. 야, 이거 너무 빠른데.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해야 돼. 오른쪽 어느 한쪽 누르고 있어야겠네. 누르고 있으면 안 돼. 누르고 있으면 한번 실패하면 그다음 거 그거 안 돼. 오케이, 한 방 한 방이야, 한 방. 막았나? 왼쪽? 아니, 못 막았어. 왼쪽 갈게.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실패고요. 와, 진짜 빨라야 되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해 보여도 진짜 복잡한 게임이긴 한데 이게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임이에요, 진짜. 그라운드가 꿀잼이라더라고. 그렇구만. 한번 한 게임 해봅시다. 좀 실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누가 좋을까? 탱크 M이요. 얘가 그거지 싶은데. 얘해야겠다. 프랭크 에드가? 나는 초보기 때문에 맥그리거. 하세요 맥그리거. 이 정도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까 전에 나 미드급에서 하다가 그거 보건님 만났는데 보건님 라이트급에서 태권도 했는데 미드급에서 그거 그래 그 그라운드로 전향했더라.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좀 지금 좀 너무 대세인 것 같아. 그라운드 지금 너무 사기야 진짜. 내가 봐도 아니야 돼 이거 이제 패치로. 약간 좀 나도 그런 생각 좀 들어. 왜냐면 털리려고 그러면 그라운드 들어오고 이러는 것도 좀 그렇고. 내가 지금 사기권 랭커들 중에서 반 이상은 다 그라운드일걸?
그니까 내가 UFC 방송 찾아봤는데 나도 좀 배우려고. 근데 다 그라운드가 사기라 하더라고. 이런 식이지. 이런 식이지. 이거야 이거 봐.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게 한 방에 그냥 데미지가 엄청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야 이 상태면 망하는 거 아니야? 빼고 가면 안 돼. 바로 빠져. 어 그렇지. 어 그렇게 바로 가야 돼. 형 왜 계단 못 막았어 왜? 어, 나 실수했어 방금. 아 오케이. 하지만 한 번 더 들어간다. 와 이거 진짜 무슨 그라운드 방어가 제일 중요하다. 안 되겠다 이거. 아 백으로 갔다 실수로. 백으로 가면 바로 빼야 돼. 야 여기 가드가 안 돼. 이거 무조건 일어나야 가드 안 된다. 돼. 어, 여기서 가드 안 돼. 이건 가드 되나? 아 미친. 됐죠. 어, 실수했다.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오! 오! 그럼 이번에 이거. 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건 위로 막는 거지.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클린치는 L2하고 위로 막아야 돼. 이거. 클린치는 M2 엔터 위로. 어. 아. 안돼. 얘도 생각보다 빠른데? 한번 칠 기회가 없네. 이게. 어. 오. 아, 오 됐다. 한방 갈까? 아, 나 진짜. 아니 여보세요. 이런 식이면 곤란하죠. 어. 참교육 가야겠네. 참교육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와 조졌다 이거. 이건 갔다. 아니 어디로 이건 갔어. 이건 갔어. 오 됐다. 됐다. 그렇네. He's got north south here, Joe. 스프롤은 뭐야? 간다. 매미권. 형 스프롤은 뭐야? 스프롤. 그거 뒤집는 거. 아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랬으면? 어 스프롤 가면 안 돼. 근데 둘 다 스프롤밖에 없었어. 그러면 스프롤. 뒤집고 난 다음에 딴 데 딴 걸로 빠져야 되는 거야. 이게 잘 몰라도 이런 식으로 설명 한 번만 들어도 나중에 기억나면 좋아. 그냥 게임하다가 기억나면 돼. 어 이런 식이죠 이거. 아니 잠깐만 형 그 멀티에서 그거 자주 해? 어? 멀티에서 그거 자주 해? 있어. 형 그거하고 기습 전략해봐. 나 웃겨가지고 나 진짜 다른 양키들도 많이 웃겠는데 그거.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L2 누르고 어 왼쪽 돌려. 아씨 쿵그르당. 아 개웃기네. 나 진짜 중 아닐까? 오 개웃기네 개웃기네. 아 나 진짜 해봐.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아 개웃겨. 어디? 아 이런 식이죠? And they separate. 잠깐만. Nice job, double leg. 안 되겠다. 어딜 들어와요? 어딜? Beautifully executed sweep. 거기 다 누워 계세요. 와, 쉽지 않네. 느리네 이거. 거기 누워 계세요. Solid strike to the head. 어, 이거 풀려? He's able to get back on his feet again.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바로 걸리는 거야.
헤드 시작. 아 뭐야? 바로. 잠깐만요. 이걸 내야겠다. 참교육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야, 가드헤러 똑똑똑. 참교육 들어가겠습니다. 가드 여세요. 창문 여세요. 아니면 여기서 엽니다. 여기. 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좋아. 그런 식. 그런 거 딱 참 좋아. 이렇게. 좋아요. 형. 걸렸어. 바로 대답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 여기 하나 가르쳐 줄게. 꿀팁. 야, 그라운드가 좀 높잖아. 내가 이렇게 가드 들어가면 에런 누르고 있어 봐. 에런. 에런? 에런. 아, 잠깐만. 잠 미안.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에런 누르고 있어 봐. 에런. 아니 뭐야. 안 눌렀어. 에런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으면 방금 그게 떴을 거야. 개더비. 아, 바로 탈출 가능해? 아, 일어나 봐. 이게 어떤 포지션이냐면 내가 들어가잖아. 그럼 내 무릎이 바깥에 있는 쪽으로 그냥 개더비 떠 바로. 이거 오른쪽. 맞지? 그러네. 그러니까 테이크 다운이 딱 걸리잖아. 그럼 에러를 누르고 있어 그냥 꾹. 그러다가 개더 뜨면 글로 그냥 스틱 돌리고 있어. 아. 그럼 바로 일어나는구나. 거의 바로. 그러니까 네가 조금 스태미나가 높거나 그라운드가 비슷하면 무조건 일어나. 아. 좋네요. 과연 좋네요. 한번 다시 해봐. 잠깐만. 야, 이거 유튜브에 진짜 올리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사람들한테. 아, 이거 미안. 이거 아니다. 아, 나도 잘못 눌렀어. 이거 말고 한 발. 이거 한 발 들어가는 거. 이거 L1 누르고 있다가. L1 누르고 있어. R 오른쪽.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형은 여기서 막지 못해? 막을 수 있지. 막을 수 있는데 잘 막는 사람이 없어 지금 얼티밋에서.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네가 나가면 무조건 왼쪽이거든. 그럼 나는 이제 왼쪽에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왼쪽이라는 걸 알아? 내 다리가 왼쪽에 빠져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면 아는 거야. 많이 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어 이게. 모션을 다 아니까. 모션 아는 게 가장 크네. 그치. 그거는 케이지 기술. 케이지가 등지고 있으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이게 어떤 식이냐면 네가 그거 잠깐만 탑 마운트 가봐. 탑 가든가 그거 가봐. 사운드 풀 가드. 사이드로 갔는데? 잠깐만 탑 마운트 가면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돼. L1 눌러봐. L1 L1으로 뭐 떠? 백 마운트 눌러봐. 백마운트 가면 안 되잖아. 백마운트 아니야. 이거 잠깐 미안. 다시 돌아봐. 여기서 내가 하프. 아 지금 하프. 지금 에러 눌러봐. 지금 누르면 겟업 나. 겟업밖에 안 나와? 이게 그 지금 나오는 그게 있는데. 여기서는 에러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 아 그래? 사람마다 그 캐릭터마다 너무 달라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 네가 나한테 들어와봐. 오케이. 그라운드 들어와봐. 잠깐만. 이거지? 아무라 들어와. 그냥 약한 걸로 들어갔어. 여기서 계속 내가 백사이드로 가면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이게 통하면 좋은 거고 안 통하면 그냥 그거 에런 눌렀는데 백사이드 나왔어? 아니 이거는 그냥 있으면 돼. 그냥 있으면. 잠깐만. 이게 그러면 백사이드 나와? 백시팅 나와. 백시팅. 백시팅인가? 백시팅 해볼게. 백시팅이다. 그렇게 하면 티가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게 뒤집는 거지. 이게 캐릭터마다 다른데. 내 캐릭터는 백이 있어.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도 괜찮아?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L2 눌러봐. L2? L2 누르니까 리어 넥. 서브 미션이거든 여기서. 여기서는 서브 미션이 좋아. 와 진짜. 와 이거 다 알고 있어야겠네. 여기서 서브 미션 누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R2가 떠. 이렇게 올라가. 이걸 네가 막아야 돼. 알고 있어. 막아. 그럼 막아봐. 그렇게 막다가 이제 L, 그 L 나오면 왼쪽 스틱을 돌려야 되는 거지. 이게 서브 미션도 막을 줄 알고 쓸 줄 알아야 돼. 형은 어떻게 다 알아?
연습했다니까. 얼마나 했어 도대체? 나 이거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했어 이거. 이번 라운드는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난 이 형이랑 하면 이 형이랑 하면 빨리 늘 것 같아 나 솔직히. 그냥 때려도 그냥 바로 일어나잖아. 아, 저거는 저거 막을 말투 두르고 막았어야 됐지. 말투 두르고 막았어야지. 네가. 아, 헷갈렸다. 얘도 키가 진짜 너무 많아. L2 무슨 L1 R1 R2를 뭐 다 써야 되니까. 진짜 간단해 생각보다. 어 나가네. 나가지. 어디가 실패한 거니까. 나 오른쪽 했거든. 발이 오른쪽으로 빠져 있길래. 아 나한테 왼발이구나. 방금 왼쪽에 있었어야 됐나? 오른쪽 맞아. 오른쪽 맞아. 그래, R2 누르고 오른쪽 했으면 아마 풀었을 거야. 너무 늦었나 보다 내가. 얘는 훅도 빠르네. 안 되지. 오. 오. 꽝. 이게 오 잠깐만. 오 이런 케이지? 와. 가득. 오. 네, 길로틴 들어갑니다. 아, 막았는데. 아, 대추로. 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야! 레알 참교육. 어, 나간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못 나갔어. 아. 기로틴 날아갑니다. 못 뽑혀요. 마모님 못 뽑혀요. 마모나 못 뽑혀요. 아 됐다. 됐다. 목 다시 뽑혀. 어, 이야. 잠깐만. 목 뽑아요. 아니 그라운드 이거 진짜 미쳤네 이거. 어 됐다. 아직 안 끝났어. 야 이제 끝났어. 끝났어. 아. 와 지린다 이거. 거의 그라운드 게임이네. 스카드에서는 길로틴이 진짜 꿀이야. 길로틴이 뭐야 이게? 이거 아니 이거 이 기술 못 꺾는 기술. 야. 내가 지금 그거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 거든?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 풀가드에서 L2 누르고 밀어.